회의록 16호 이하 ITC 참여법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규정의 건 알로 IOWGCA NCC 회의록 16-1호 문서번호 IOWGCA NCC 2022-0407 16-1 수신 1 IOWGCA FD EBM 카운실 알로 IOWGCA 기후환경헌법 근거 포괄적 지식 재산권자 규정 수신 2 IOWGCA 노스이스터 아시아 WHQ 및 모든 관련 기관 참조 IOWGCA IGF 뱅크 IGC 뱅크 글로벌 뱅크 12 대표부 14 글로벌 본부 72 지원기구 연구원 8대륙 WHQ IOWGCA IAB 아프리카 말리 IOWGCA IAB 아시아 네팔 IOWGCA 아시아 네팔 WHQ IOWGCA IAB 유럽 CCGI GGG 등 IOWGCA IGC 갈로 ISGC 국제표준 녹색 인정 인정기업 해외 진출을 위한 해당 분야 관련 기업 및 책임자와 관련자 IOWGCA IGC 국제검증사 국제협약기관 및 기업 및 해당 정부 발신 NCC 세계본부 IOWGCA 이하 관련 기관 CCGI GGG 제목 IOWGCA NCC 회의록 16호 갈로 중국 성급 행정구역별 IOWGCA NCC 세계본부와 IOWGCA IGC 디지털 정권거래소 설립 및 등록을 위한 회의 결의의 건 및 IGC 각 분야별 국제표준 녹색 기업에 대한 네팔, 말리, 유럽, 중국 성급 행정구역 이하 2급, 3급 도시별 공장 설비 서비스 지원 및 운영자 지정에 대한 자문과 이를 근거로 한 법인 등록, 공장 구축, 운영자 인력 배치 등 운영 및 관리기관 지원에 관한 건 갈로 IOWGCA NCC 회의록 16-1호 NCC 세계본부 IOWGCA 집행이사회 의장 겸 대표 이상용은 중국 성급 행정구역별 IOWGCA NCC 세계본부 갈로 IOWGCA NCC National Coordination Council WHQ와 IOWGCA IGC 디지털 정권거래소 갈로 IOWGCA IGC 디지털 스톡 익스체인지 및 IGC 각 분야별 국제표준 녹색기업과 합작 후 중국 내 설립을 요청한 IOWGCA 동부가 세계 정부 집행유사회 회의로 갈로 문서번호 IOWGCA 2021-1118-002 에 대하여 IOWGCA 회의록 7호에 따라 IOWGCA NCC WHQ 집행이사회 5장 및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동의한 후 IOWGCA 지식재산권자이자 발행자인 설립임은 집행이사회에 요청한 IOWGCA FD EBM 카운실 경험자문요청서 갈로 문서번호 IOWGCA NCC 2022-031401-01 와 이에 대한 IOWGCA NCC 회의록 16호 갈로 문서번호 IOWGCA NCC 2022-0320-16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본 회의는 IOWGCA IGC 규정 1에서 1100호에 의거하여 IOWGCA 설립임은 집행유사회가 의장단 대표로 등록되어 있는 유럽연합 3국 IOWGCA IAB 유럽 갈로 오스트리아 빈에서 개최해야 하나 IOWGCA IC 규정 및 디자인 등 포괄적 범위의 지식재산권자인 설립임원 집행유사회가 운영 지원하고 있는
NCCWHQ, IOWCA, ISGC, Digital Exchange, IOWCA, IOWCA IGF Bank, 세세 IOWCA 본부 등이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점을 고려하여 2022년 4월 5일부터 동 4월 7일까지 IOWCA IGF 뱅크 집행유사의 어장 사무실에서 지식재산권자인 IOWCA 설립임은 집행이사회와 대한민국 해당 본부 위원급 관리인 및 IOWCA 세계위원 중국, 네팔, 아프리카 말리의 현지 집행이사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라인을 포함한 화상회의를 통해 IOWCA 기후환경법과 목적사업 포괄적 범위와 WTO 국제법 및 ICC 규정 범위의 법률 등 국제법을 존중하는 범위의 국제회의를 진행하였다. IOWCA 설립인은 집행이사회는 IOWCA 기후환경법 이하 부록 정관 등 IOWCA IGC 규정 1에서 1100에 대한 포괄적 범위의 지식재산권자 자격과 개도국, 국토개발을 위한 국가자문 등의 경험과 대륙별 설립임은 집행이사회 총의장, 총대표, 디자인 총의장 등 의장단 자격 및 중국, 네팔,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유럽 등의 공기업과 국제협약된 합작법인의 설립임은 집행이사회 의장단과 동설립임은 집행이사회 의장 자격으로 국제회의를 소집하였으며 특히 IOWCA IAB 유럽 의장단 대표와 청구된 회의로 근거 각 분야별 기구 총괄 대표와 디자인 총괄 대표 중국 설립임은 집행이사회 의장단 대표 자격으로 다음과 같이 최종 안건을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에 참석하였다. 본 회의는 IOWCA 기후환경법 목적사업의 실천을 위하여 국제표준녹색인증 갈로 IOWCA IGC 된 기술 상품 및 각 분야별 IGC 법인에 대한 해외 등록 및 운영 등에 관련된 내용이며 이는 IOWCA 기후환경법에 공시된 총칙, 명칭, 목적, 설립 당시 선언문과 중국 IOWCA 동북아 세계 총부 최고이사회의 결의된 안건을 바탕으로 한 선언문 그리고 중국 정부 정책, 달로 1대1로 참여된 모든 국가와 SOC 사업 분야 등을 포함한 정책과 2022년 양회에서 공포된 탄소 배출권, 달로 유럽 탄소 국경세 포함 등 기후 환경에 관련된 포괄적 전 분야, 달로 이에 관련된 포괄적 지재권 분야 포함 실천을 위한 자문과 이를 근거로 한 관련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하였다. IGC 인정되어 등록 후 참여 진행 중인 각 분야별 법인 청구 문서 1. 문서번호 IOWCA NCC 2022-0320-16 갈로 1. IOWCA 동북아 세계 본부 각 분야별 참여를 요청한 회의로 문서번호 IOWCA 2021-1118-002 2. NCCWHQ IOWCA 집행이사회의 IOWCA FD-EBM 카운실 경험자문 요청서 문서번호 IOWCA NCC 2022-0314-01-01 갈로 NCC WHQ IOWCA 이하 CCGI GGG 포함 포괄적 범위 사용 문서번호 3. IOWCA FD-EBM 카운실 경험자문 기본지침 4. IOWCA 기후환경공법 목적사업에 대한 올바른 공무수행방법 5. IOWCA 동북아세계총부 집행이사회 회의로 발로 문서번호 IOWCA 2022-0317-001
중국에 설립되어 있는 데는 IOWC의 NCC 세계본부의 훈련 배치에 관한 사항. 6. IOWC의 동북아 세계총부 집행유사의 회의록, 발로 문서번호 IOWC 2022-0317-002. 중국에 설립되어 운영되는 IOWC의 IGC 디지털 정권거래소의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7. IOWC의 NCC 세계본부 CCGI 관련기관,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 사업자 등록증 601-82-72322. 8. IOWC의 NCC 세계본부 주 GGG 공익영리법인 갈로 면세법인 사업자 사업자 등록증 506-88-01150. 9. IOWC의 NCC 세계본부 주 주주 대리인 명부. 10. IOWC의 IGC 디지털 정권거래소 주 주주 대리인 명부. 2. IGC 인정되어 등록된 IOWC의 비영리법인 국가기관 CCGI 및 국제공인 영리법인 GGG 관련 자료. 갈로 1. 사업자 등기부, 주주명부, 이사회 및 주주결의서 등. 2. 장외 주식과 상장 등 증권거래 및 참여 사실 확인서. 3. 시방서, 도면, 명세표, 해당 분야 사업 운영과 생산 판매를 위한 4, 5, 6, 7, 8. 4. 각 분야별 역할과 책임 규정, 장비 구입 등 운영에 필요한 준비 과정, 설비에 대한 여신 공급 등 철저한 운영과 관리를 위한 세부적인 국제 협약. 3. IGC 인정 후 등록한 참여비빈 명칭 및 운영방안, 구체적인 법인명, 발로 상호 및 운영방안 등은 법무부, 검찰청 소속 공정부,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트유, 발로 유럽, 아프리카 등과 외교부 인정 및 해당 국가 총영사관 인정된 문서로 제공한다. IOWC의 IGC 분야별 국제표준 녹색기업 리스트. 1. IGC 우주항공 관련 법인. 2. IGC 수륙 양용 관련 법인. 3. IGC 발전기 관련 법인. 4. IGC 인공위성 지원 관련 법인. 5. IGC 친환경 도료 관련 법인. 6. IGC 철근 대체 소재 관련 법인. 7. IGC 재난안전 관련 법인. 8. IGC 엘리베이터 안전장치 관련 법인. 9. IGC 연료첨가제 관련 법인. 10. IGC 육곽소 관련 법인. 11. IGC 탈순이온화 관련 법인. 12. IGC 스마트 웨어러블 관련 법인. 13. IGC 생명과학 관련 법인. 14. IGC 해양선박 발전 관련 법인. 15. IGC 미용 건강 관련 법인. 16. IGC 녹색도시 개발건설 관련 법인. 17. IGC 녹색교통 관련 법인. 18. IGC 녹색물류 관련 법인. 19. IGC 허식주 관련 법인. 20. IGC 개발건설 관련 법인. 21. IGC 교육 관련 법인. 22. IGC 서비스 관련 법인. 23. IGC IT 관련 법인. 24. IGC 보건의료 관련 법인. 25. IGC 힐링 숙박 관련 법인. 26. IGC 온라인 오프라인 상품 관련 법인. 27. IGC 농업 수산 임업 관련 법인. 28. IGC 농업 수산 임업 포장 관련 법인. 29. IGC 농업 수산 축산
가공 관련 법인. 30. IGC 친환경 재생 관련 법인. 31. IGC 거래소 관련 법인. 32. IGC 증권 관련 법인. 33. IGC 선물 관련 법인. 34. IGC 전산 관련 법인. 다음. 1. 첨부 문서를 근거로 한 IOWCA 동북아 세계 총부에서 요청한 IOWCA NCC 갈로 National Coordination Council WHQ와 IOWCA IGC 디지털 익스체인지 스탁 익스체인지 및 IGC 각 분야별 국제표준 녹색기업에 대한 중국 성급 행정구역별 설립 및 운영 목적은 중국 중앙정부 협력을 받아 설립된 국제기후 국제기업 산업연맹 갈로 흑룡강 유항공사 갈로 9123-0109 MA1F7FMU70와 국제기후 국제인정 갈로 흑룡강 유항공사 갈로 9123-0109 MA1F7NRPX9 등과 협력 운영하여 IOWCA IGC 국제녹색기술 상품을 바이 IOWCA IGC 명의로 IOWCA 플랫폼을 통하여 전 세계 국가로 수출하기 위함이다. 2. 또한 각 해당 분야에 대해서 IOWCA IGC 인정 후 대륙별 국가별 지원받아 중국 전 지역에서 생산 및 운영되는 IGC 각 분야별 국제표준 녹색기업은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근무자 경력과 자격, 학위 등 IOWCA IGC 받은 전 분야에 대하여 전 세계 IOWCA 채용 분야부터 관리자 등으로 참여할 수 있다. 3. 참여 방법은 국제 녹색 기술, 상품, 기업, 서비스, 평가, 자격, 학위, 유무형, 문화재 등을 발굴하고 IOWCA IGC 국제표준 녹색 분류 코드별로 검증, 인정 후 국제표준 탄소 배출권 코드를 포함하는 국제표준 녹색 분류 코드 전 분야의 신용평가를 통하여 IGC 디지털 증권 거래소, 기후환경 선물 거래소, 탄소 배출권 거래소 등에 참여함으로써 중국 성급 행정구역 2급, 3급 도시의 시설 확충과 대륙별 국가별 시설 확충으로 국제 녹색 기술 상품 등을 WTO 회원국을 포함한 8대륙 이하, 섬나라, 빈국, 속국 등 전 세계에 IOWCA IGC 규정 1에서 1100에 따른 모든 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된다. 4. IOWCA IGC 국제표준 녹색 분류 코드별 인정을 위한 국제녹색 검증사들은 중국 1대1로 참여국 및 전세계 국가에서 진행 중인 SOC 사업 분야에 대하여 철저한 검증을 통하여 국제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법적으로 고지해야 할 행정적 고지에 대하여 산업 디자인 각 요소에 철저하게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배상해야 할 기업 리스크까지 방지하여 더욱 진보된 기술로 성장하게 지원한다. 5. IOWCA IGC 국제검증사 및 국제녹색 상품 등을 발굴하는 분야에 대해서도 IGCM 교육 후 참여하도록 하여 인재 등록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이는 각 국가, 지방정부, 기업, 연구원, 연구소 등과 협력하여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보존하고자 하는 IOWCA 기후환경공법 책무를 다하기 위함이며 무분별한 과학기술로 인한 기후환경 문제로부터 우주와 전 세계 유기체, 유기체 등 동식물 및 인류의 식민과 재산을 보호하고 식량난 등 각국 재난에
미리 안전하게 대비하고 편리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6. IOWGCA FDEVM 카운실 국가개발 참여에 대한 경험자문 요청서 갈로 문서번호 IOWGCA NCC-6022-0314-01에 관한 자료 NCC 세계본부 IOWGCA 집행이사의 의장 겸 대표 이상용은 IOWGCA 기후환경공법 목적사업에 대한 포괄적 의미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NCC, WHQ, IOWGCA 이하 비영리 국가기관, CCGI 관리기관과 IOWGCA 국제공익법인 GGG 등을 통해 진행하고자 위 문서 번호에 따라 개인 인격 범위에서 자문을 요청하였으며 요청서는 위 기록된 내용으로 가름한다. 이에 IOWGCA 기후환경공법 목적사업에 대한 해당 분야 자문을 근거로 참여한 국제합작기업은 자문료에 대한 비용을 보증금으로 지불하고 지불된 보증금은 천진 외비코드로 허가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주식회사 FD은행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유신공급을 위한 국제협약서를 기준으로 시설비 등으로 입금받기로 한다. 시설비를 입금받은 본부는 IGF뱅크 지재권 관리를 통하여 여신관리자, 기술관리자, 무역관리자, 현지 해당 분야 책임자, 국제검증 책임자 등 법인 책임자가 명확히 기록된 국제협약서를 작성하여 문서로 인정받아 동북아 연합을 통하여 해당 국가에 보내지며 보내진 문서를 근거로 해당 국가별 합작 후 행정구역별로 등록 및 운영한다. 위 자문 요청서에 기록된 1항, 2항에 대한 세부 자문 내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 동북아 최고이사회에 결의되어 합작된 해당 분야 책임자를 명시하고 참조사항을 첨부하여 운영 전 공시한다. 공시한 모든 문서는 법률 후 인지된 안건에 대한 회의록으로 작성되어 자문 시 담당 기관에 공개하여 집행한 문건으로 최종 결의한다. 모든 진행은 IOWGCA IGC 국제규정 1에서 1100에 따라 운영된다. 1항 IOWGCA NCC WHQ와 참여한 각 분야별 국제녹색기업에 대한 자문 내용 1. IOWGCA 기후환경 헌법 목적사업 및 부록 등과 지식재산권에 등록된 범위에 대하여 IOWGCA IGC 규정 1에서 1100에 따라 국가별 운영한다. 2. 국제표준 녹색인증 갈로 ISGC인 IOWGCA IGC 국제기구 세계녹색기구 기후기구 국제녹색인증에 따라 국제표준 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평가 자격 기업 학위 국제수의계약 분야 등 A부터 Z 분야까지 대중소 세 분류 세세 분류된 IOWGCA 국제표준 녹색 분류코드 갈로 IOWGCA 국제표준 탄소 배출권 분류코드 포함 갈로 닫고 별로 운영한다. 3. 위험급 관리인들이 참여하고 IOWGCA 포괄적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한 법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IOWGCA 기후환경공법 설계와 EUIPO, ARIPO, OAPI 등 국가별 IPO 및 PCT에 등록된 상표권과 특허 심판원 판결문 운용 분야, 역사 기록물 및 IGC 규정 1에서 1100 등을 포함한 포괄적 범위의 IOWGCA 지식재산권자들에게 승인받아 등록하여야 한다. 4. 기 등록된 법인격과 법인을 운영하기 위하여 참여한 법인과 목적사업 분야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서 등록된 법인을 운영하고자 할 때 참여하고자 하는 국가
사업자 법인에 참여한 임원 명단과 법인 대표, 해당 지역 총무 대표, 해당 세계 총무 이사회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 국가 언어로 번역한 문서가 회의 안건으로 결의한다. 5. 기 내용에 대하여 합자 간 위원급 발기인과 은행 관리자, 집행이사회 의장, 운영이사회 담당 책임자까지 명확하게 기록되어 그 책임과 권한을 규정하며 회의록 7호에 근거한 해당 기관 회의록 갈로 문서번호로 작성하여 그 권한과 책임, 업무 범위와 그 규정을 명확하게 한다. 6. 기의 내용은 각 구가별 등록된 법인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한다. 7. 이와 같이 IOWGCA NCC 세계본부 이하 각 분야별 목적사업 분야 IGC 기업 설립 목적은 IOWGCA 기후환경공법 목적사업 분야의 국제적 공무 수행을 위한 국가별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하기 위한 구조조정 등으로 국제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여 더 투명하고 명확한 IOWGCA 관련 기관 및 단체 운영으로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보존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8. 결론. IOWGCA NCC WHQ 바로 ISGC 국제표준 녹색인증을 근거한 즉 국가구조조정이사회 세계본부 이하 IGC 참여기업의 주요 공무는 기후환경공법이 수탁되어 등록된 지역 총무나 국가별 총무 및 2급, 3급, 도시 등 대륙별 국가별 IGC 허가되어 등록된 합작법인에 대하여 등록 및 허가 과정, 운영 방법, 관리 지원 방법과 서비스, 판매, 수출 등을 위한 조정과 관리 등에 참여하여 자문 시 기록된 문서를 규칙으로 대륙별 국가별 2, 3, 4급 행정구역까지 모든 공무를 엄격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즉, 기술 모방, 지재권 침해, 기술 잠시 등 국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범죄 행위에 대하여 해당 분야 집행위원장이나 법인 대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해당 분야에 대하여 대를 이어 운영하도록 협조할 것이며 IOWGC 기후환경공법 목적사업 제37조에 따라 문서에 기록되지 않은 모든 불법적인 행위까지 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당 국가 사법부 및 행정부 등과 공조를 통한 지원을 받아 공무 수행한다. 이안 IOWGCA IGC 디지털 주식 거래소에 대한 자문 내용에 대한 건 1. 자문 신청서에는 NCC 디지털 증권 거래소로 되어 있지만 좀 더 포괄적 공무 수행을 위해 IGC 디지털 증권 거래소로 정정하여 진행한다. 국제표준 탄소배출권 분류코드를 포함한 IOWGCA IGC 국제표준 녹색분류코드를 근거로 IOWGCA 규정 1에서 1100에 따라 진행된 각 분야별 IOWGCA CCGI GGG 국제공익법인은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IOWGCA 국가별 구조조정 이사회 바로 IOWGCA NCC가 합작 전 단계부터 철저한 문서 관리와 허가된 문서를 근거로 조정한다. 이와 같이 국제 협약된 문서를 근거로 위원급 발기인들이 참여하여 각 국가별 총무 및 지역별 총무 등에서 검증된 문서가 외교부, 법무부 등 사법부 인정된 기후환경 분야의 법인 주식 일주를 0.0000001 분야까지 디지털로 하여 IGC 디지털 증권거래소를 통해 전 세계인 모두가 참여하도록 한다. IGC 디지털 증권거래소는 중국의 경우 동북아 세계 총무를 통해
34개 성급 행정구역별 총무 협력을 받아 그 이하 2급, 3급, C급 동서남북에서 운영되도록 하며 위 관련 분야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참여하여 기업의 가치 평가를 올리도록 한다. 2. 결론. IOWGC의 IGC 디지털 스톡 익스체인지에서 운영될 IGC 참여 기업은 IOWGC의 IGC 국제녹색기술 상품 및 생산, 판매 등이 시작될 때 IOWGC의 기후환경보고서과 부록을 포함한 IGC 규정 1100 및 청구문서, 역사기록물 등 발간 서적과 포함된 문서를 근거로 한 IOWGC의 IGC 규정 1에서 1100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이는 이 지구와 우주를 위하여 IOWGC의 IGC 인정되고 국제 합작된 IOWGC의 GGG 국제 공기업들을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시킴으로써 기후환경 국제표준 녹색기업 CEISGE 분야에 전 세계인 모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7. 위 청구문서에 기록되어 서명한 내용을 근거로 중국인 경우 영사인증 38번과 아포스티유한 문서는 38번으로 정리될 것이며 국가별 각 사본을 추가하기로 한다. 이에 대한 보증금은 해당 정부에 지원할 문서별 리스크 관리 비용으로서 각 군당 3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나 IOWGC의 NCC 세계본부 대표 및 임직원들이 그동안 기부에 봉사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NCC 세계본부 IOWGC와 IGC 디지털 증권거래소 IOWGC 등 비영리법인 국가기관 CCGI와 영리법인 GGG 설립 문서에 대해서는 보증금 없이 법무부 경찰청 소속 공정사무소에 요청받은 금액에 대하여 직접 지불하기로 한다. 8. 각 분야별 업무 지원비는 행정지원기관에서 공시한 금액에 대하여 첨부된 문서를 근거로 한다. 단, JVA 분야 등록은 공정 후 공정된 문서 번호와 영리법인 사업자를 요청한 본부의 협조를 받아 직접 등록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한다. 9. IOWGC의 대륙별 국가별 허가사항 등과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IOWGC의 기후환경 헌법 실천에 대한 위험급 발기인들이 협력한 보증금은 바로 IGC 인정기업에 대하여 합작 후 등록되거나 등록되기 전 시설 자금 등이 입금된 후 지불될 보증금 바로 닫고 설립임은 집행유사의 지식재산권이 담보된 리스크 관리 비용이므로 설립임은 집행유사회가 등록된 해외법인에서 운영된 IGC 상품 수익에 대한 입력금, 바로 운영에 대한 입력금 범위는 원가 외 30%로 하여 IGC 관리 운영 규정 규칙에 따르기로 하며 해당 분야 지분은 외 등록될 당시 주식 지분 요율을 적용하기로 한다. 알로갖고 등 자금 유통이 시작될 때 변제받도록 협의 후 공정된 문서로 진행한다. 10. 본 회의록은 IOWGC 동부가 세계 본부에서 요청한 문서에 기록된 내용으로 자본금 등 세부 사항은 중국 등록 업무 진행 시 동부가 세계 본부 회의록에 기록하여 진행하며 IGC 국제 공기업 유신 공급을 위한 국제 협약서를 기준으로 하여 운영하기로 한다. 11. IGC, GGG 등 분야별 등기 이사회에 기록된 임원은 한국 IOWGC의 NCC 세계본부 집행이사회 이하 주주 및 등기 임원이며 한국법인 주주는 한국 정관에 따르도록 한다. IGC 각 분야별 등록된 CCGI 이하 GGG는 IGF뱅크와 ISGC, IOWGC의 IGC,
국제 검증된 국제 검증사 관리를 위한 관리법인 대표 최동환, 등록 후 운영되는 IDC뱅크 등의 지원을 위한 글로벌뱅크 대표 조근형, 동무관인학회 IDC뱅크 이사회 의장 대표 김환대 및 동무가 세계총부의 박연홍, 왕민, 심재화, 쉔, 양지 등은 NCC 세계본부 집행이사의 보장의 추천으로 주주 대리인으로서 지분 참여하도록 하며 해당 분야에 관련된 지재권자 자문에 대한 자문료, 갈로 보증금을 근거로 국제합작되어 보증된 금액을 관리하고 시설비로 지불하는 분야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문서의 설립임은 집행이사에 보장된 서명이 완료된 문건으로 하여 지재권자를 대행하는 대리인으로 지정하며 그 책임과 권리를 다하도록 한다. 12. IOWC의 설립임은 집행이사회 국제기구 관련 자문, 전국토개발, 발로 국가개발, 자문, 기업 유치 및 FS 등 국제합작 관련 경험 공유 등에 대한 자문료는 IOWC의 IGF-10호 자문규정, 문서번호 IOWC의 IGF뱅크 2021-1129-10에 따라 2022년 4월 5일부터 4월 7일 2박 3일간 1일 300억원 총 20개 기업 하나 900억원으로 규정한다. 또한 기금액에 대한 집행은 해당 기관 문서가 해당 국가에 등록된 후 해당 기관 집행이사의 회의 결과에 따라 시설비 등 IDC 합작 기업 보증금으로 받아 50%는 시설비 등 운영비 해당 기관 집행이사의 운영자금으로 집행되고 나머지 50%는 설립임은 집행이사의 지식재산권자 운영자금으로 집행한다. 부족한 자금에 대해서는 운영인력금이 발생될 때 상계 처리하도록 한다. 또한 기자문료를 근거로 보증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IDC 기업이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 잉여금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경영에 지장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13. 본 회의록은 IDC, CCGI와 GGG 기문서에 기록된 각 분야의 해당 국제표준 녹색 인증된 기업이 합작되어 국가별 전 세계 국가에 등록하기 위하여 NCC, WHQ, IOWGC의 집행이사회의 IOWGC의 FDEBM 카운실 경험자문요청서 문서번호 IOWGC의 NCC 2022-03-1401-01에 따라 IOWGC의 설립임은 집행이사에 결의된 안건으로 외교부 아포스티오 인정과 해당 국가 총영사관 인정 후 해외 등록을 위하여 진출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며 참여한 모든 의원과 해당 분야 IDC 법인 관련자들 또한 기문서로 분명히 동의하였고 첨부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였다. 14. 본 회의록은 IOWC의 기후환경문법과 은행문법 정관 및 각 분야별 정관 규범에 의하여 결의되었고 이에 따라 IOWC에 추천된 임원 회의록과 주주 대리인 운영 관리를 위한 운영 효율, 간호 지분 관리 등에 대한 집행 실행 및 감찰과 운영위원회, 국제결제 안전위원회 등으로 운영되며 이사회 결의와 문법과 법률의 규칙을 철저히 이행하여 IDC 해당 국제공익법인의 지재권과 영업권, 주식 등 재산을 보호하고 그 공무를 자손 대대로 이어 공무 수행하도록 한다. 15. 본 회의록은 국제표준 녹색인증, 말로 IOWC의 IGC 된 각 국가별 관리기관과 각 해당 분야별 IGC 인정된 CCGI와 국제공익기업
GGG의 등록을 위하여 NCC 재개본부에서 점검 후 회의록 등 첨부 문서를 동무가 연합의 협조를 받아 IGF뱅크 회의록으로 결의한 후 중국 동무가 세계본부 최고이사의 동의를 받아 IOWC의 설립임은 집행이사의 최종 결의를 완료하여야 집행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였으며 기청구된 법인에 대해서는 각 분야별 시설과 운영을 위한 유신 공급을 위한 국제협약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16. 이상 IGC 인정된 CCGI 이하 GGG 각 분야별 국제영립법인에 대해서는 기회의록이 IGC 참여법인 운영과 지원에 대한 규정이며 각 분야별 시설과 운영을 위해서는 본 회의록을 근거로 여신 공급과 운영, 사업 목적 범위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어야 하고 본 회의록은 IGF뱅크 회의록 10-45에 첨부하여 완료하도록 하며 IOWC의 IGC 규정 1105에 첨부된 회의록 10호에서 15호를 근거로 하여 운영을 위한 실행 회의 안건으로 집행이사회를 결의한다. 이타 본 회의록에 기록되지 않는 건에 대해서는 IOWC의 IGC 규정 1에서 1100에 따라 이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를 위한 공통된 공무로 인정하여 협의 후 추진하기로 한다. IOWC의 NCC 회의록 16-2호는 부록으로 가름한다. NCC 세계본부 이사회 의장님 및 세계위원 이상용 의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NCC 세계본부 세계위원 및 감찰여장 송문성 의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저는 글로벌뱅크 IGF뱅크 세계위원 겸 상임이사 홍문킴입니다. 감사합니다.